침대에 있는 한 여성이 아기 사슴을 쓰다듬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.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건데요. 지난 15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호주를 울렸던 한 여성의 사연을 재조명했습니다. 호주에 사는 리사 맥도날드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평소 디즈니 캐릭터 밤비를 좋아했던 엄마를 위해 사슴을 직접 데려오기로 한 것인데요. 무려 2시간 30분을 달려 이동식 반려동물 농장에서 직접 사슴을 데려왔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 사슴의 이름도 밤비였습니다. 엄마는 실제 밤비를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.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아이처럼 사람을 만지는 할머니의 모습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.